온 정성과 힘이라는 단어, 최선. 여기 작품과 마주선 이 남자도 최선이다.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현대 미술에 도전하는 그는 작품에 온 정성과 힘을 쏟아내는 작가다. 만물의 생장이 절정에 달하는 10월의 어느 날, 2020년 낯선 한 해를 치열하게 고민했을 그가 작품과 함께 대구를 찾았다. 그리고 지역의 관람객을 초대했다. 현실을 마주하고 일상을 바라보는 그가 이번엔 신체적인 경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 몸의 반응인 딸꾹질을 이야기한다. 어떤 느낌의 전시일까? 현대 미술가들은 자기들만의 조형 언어를 가지고 지금의 이제 현재의 그 상황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고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특유의 그 조형 요소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 작가는 그런 그 현대 미술가로서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적 요소들 속에 자세히 보면은 뜻밖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뜻밖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선 작가는 항상 현실과 일상에서 고민해왔다.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신변잡기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의 예술은 표현돼왔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딸꾹질은 작가 최선의 이야기,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전 그림 그리고 있는 최선입니다. 유화 이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물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없을까? 그림을 물감으로만 그리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딸꾹질처럼 갑작스런 2020년의 코로나19. 광화문 대로에서 색깔로 갈라선 사람들의 모습. 제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전시되어 있다. 그중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첫 작품, 나비다. 2014년에 4월에 그 우리에게 큰 사건이 있었었죠. 고등학생들 320명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으로서 화방에서 물감을 사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흉한 모습 앞에서 과연 무엇을 그려서 제가 아름다움이란 걸 얘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숨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눈이 없더라도, 비록 손이 없더라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라고 해서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이, 길 가는 분들의 숨이 부러져 있어서 재주나 어떤 특별한 재능 없이 그냥 숨을 이렇게 모으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꽃처럼 졌던 그해, 살아있는 이들의 숨은 나비가 되어 팽목항의 꽃들을 위로했다. 처음에 이제 안산에서 또 했었고요. 이제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가 개교가 한 80년 된 그런 학교인데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를 했던 초등학교가 있고요. 제 자신조차 이 그림이 아름다우면서 또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말 중에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재미나게도 숨쉴 식자에다가 나눈 숫자 해서 내 숨을 이렇게 나눠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살아있음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그 인사법이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는 곱게 그리는 법이 없다. 태풍이 찾아온 2011년 어느 밤도 그러했고 북한강에서 녹조를 담아냈을 때도 그러했다. 그는 오늘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가다. 누군가가 남이 그린 어떤 그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같은 경험들 아니면 같은 감각들, 비슷한 감각들
그런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사건 그런 것들에서 조형의 그 동기나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회화 재료인 캔버스와 물감에 매이지 않는다. 그에게 재료란 세상의 모든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피 한 방울 같은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 한 방울을 전구에 조그맣게 묻혀가지고 하얀 벽을 밝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었고요. 뒤에 보시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그 껌을 씹어가지고 만든 형태입니다. 애들이 그 입 안에서 웅얼거리면서 점과 선과 면을 만들어서 조형 원리라고 불리우는 비례, 균형, 변화, 통일이라는 그런 조형 방법으로 이렇게 근사한 그림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인공 색소부터 구미 불화수소산 유출 사고 때 채취한 공기까지 작품 안에선 삶과 죽음의 영역마저 넘나든다. 뭐 기괴한 것들을 일부러 하려는 것보다 미술의 핵심적인 그 가치라고 할 게 이렇게 새로움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걸로 그려도 그림이 될까? 이런 걸로 해도 예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또 질문, 어떤 형태 넘어 그 형태가 주는 어떤 신비로움이라든지 그거 넘어서 그냥 우리 인간이라든지 어떤 인생 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하나같이 쉽게 얻어지는 재료들이 없다. 열매가 익어야 채취할 수 있는가 하면 눈물 콧물 쏟아내야 완성되는 작품도 있다. 그의 이름처럼 최선을 다하는 과정부터가 작품의 시작이다. 농담처럼 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부탁하는 거를 되게 잘한다고 저를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곤 해요. 그 한국에 흰 그림이 인기가 있다고 쳐가지고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모유를 얻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시커먼 아저씨가 가갖고 막 부탁을 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심청이 아버지가 엄마 없는 신청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젖을 동냥을 다녔잖아요. 좀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젖 동냥을 다녀가지고 그 젖으로 흰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항암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무색 무치로 냄새도 없고 그 젖었다가 마르면은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액체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그 군데군데 그 소위 삼투와 모습으로 이렇게 천에 스며들듯이 형태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몸에 액체가 스며들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 몸에 흡수되면서 생길 것 같은 그 모습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일부러 이제 빨간색 천에 해서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을 연상케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2020년의 딸꾹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코로나19다. 지금의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자체를 생각한 최선 작가. 바이러스를 형상화한 모양에서 언뜻 낯설지 않은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그 고등학생들이 그 군사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게 교련 수업이라는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교련복이 처음 입었을 때는 이제 재밌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낯선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검고 길쭉한 바이러스의 검은 촉수. 세상을 향해 여러 모습으로 뻗어나간 바이러스는 교련복의 위장 무늬를 띤 채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다. 과장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척수의 모습. 모순 같지만
그 위태로운 모습 속에서 작가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랐다. 작품 속의 불규칙적인 무늬를 보면서 저희의 코로나로 인한 불완전한 일상을 보는 느낌을 받았고요. 규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불규칙적인 무늬들과 단일화된 색상 혹은 두 가지의 색상을 통해서 보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탐욕과 차별, 경계와 만남이 넘나드는 깊고 푸른 무한의 세계. 2011년 그는 바다로 향했다. 현재 그는 신안의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 똑같은 사각형이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 소금. 코로나19가 끝나면 전 세계의 소금을 만드는 게 그의 다음 목표다. 후쿠시마 밑에 동네에서 만들어진 소금이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그 인류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핵 오염물질로 인한 그 소금이 될 테고요. 그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강원도 고성의 북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우리의 분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소금의 그 오브제가 될 테고요. 진도 팽목항에서 만든 소금의 결정은 또 다른 그만큼 슬픔을 안겨줬던 사건의 또 결정이 될 테고요.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 만들었느냐,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작가 최선. 그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것, 그걸 찾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만이 아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직도 많이 있어서 아직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볼 것 없이, 더욱 가난하게, 하지만 더욱 더 진솔하게. 그가 작품에 다가서는 방법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세상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감상하길 바라는 그는 이름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부딪혀 간다. 지난 6월 여름이 시작되던 시기 우리는 원다나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프리카에서 맞이한 진짜 아프리카 리듬,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원다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수라는 그 민족 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우리 모두 함께 또는 뭐 함께 하자라는 뜻이고요. 만댕 문화권의 전통 악기와 춤을 그리고 현대적인 시선과 그리고 한국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입니다. 만댕 문화권의 대표적인 악기 젬베. 이보람 대표와 서아프리카 음악의 만남 역시 이 젬베에서 시작됐는데요. 클래식 타악을 전공했던 그녀는 2009년 오디션 열풍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젬베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공부에 나섰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런 악기가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된 젬베는 이렇게 뭐 현란하고 정말 에너지가 가득 찬 소리를 내는 이런 악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팀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를 매료시킨 낯선 음악, 아프리카 퍼포먼스 그룹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결성했지만 사람을 모으고 같이 공부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는데요. 예, 물색을 했죠.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혹시 너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을 또 하기도 하고요.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구하며 보낸 시간이 벌써 7년째. 또 일단 새로운 장르니까 또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 같이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대구의 대표 퍼포먼스 그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원다나라. 사람들에게 경쾌한 아프리카 리듬을 전하며 정기 공연과 거리 공연을 통해 유일무이한 아프리칸 퍼포먼스 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그게 또 낫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손이 네, 원래 예쁜 손이었는데 지금 좀 약간 굵어졌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두껍게 만들고 싶어요. 이보람 대표의 바람대로 수많은 활동을 이어나갔던 작년. 젬베를 처음 배우던 그때를 떠올리며 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전통 음악이 어떻게 또 발전이 됐는지, 지금 요즘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들의 전통 음악은 또 어떤 트렌드인지를 제가 보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들의 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위로를 전하며 계속해서 성장해온 그들. 지금 돌이켜보면 팀원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를 보면 뭐 나름 열심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원다나라의 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단원들.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소리내며 여전히 아프리카 리듬을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클래식 타악 연주자였던 박정주 씨도 이 리듬에 푹 빠졌습니다. 네, 많이 신기해요. 네, 특히 막 북 연주만 하다가 발라폰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라폰에서 뭐 자기가 아는 노래를 막 저희가 막 연주하는 거는 아리랑도 가끔씩 연주하고 이제 언더더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가 아는 노래가 들리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합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더 그 상황에서 열기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뜨거움을 느끼고 연주할 때도 보면은 표정들 보시면 되게 다 달라요. 살아있는 표정. 네, 네. 그리고 이 춤도 마찬가지고 다 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악과 동시에 흥을 내면서 다 이제 표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칭 흥에 살고 흥에 죽는 그룹. 그런 그들이 뭔가 바빠 보이는데요. 발라톤 나오고 멜로디 나오고 노래 나오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번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원다나라 멤버들. 청년 예술가로서 대구 지역에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이름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했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또 전문성 있는 예술단체가 되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큰 대극장에서 그리고 다른 형식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큰 공연장에서 매년 펼쳐졌던 원다나라의 정기 공연. 서아프리카의 악기, 만댕 문화권의 춤으로만 이뤄졌던 무대에 올해는 기승전결 탄탄한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 뮤지컬 형식에 도전했다는데요. 연주에 안무, 그리고 연기까지.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무대의 두 주인공, 수수역의 권희은정 댄서와 그 파트너 다니엘입니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면서도 너무 유치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컨템포러리라는 것도 넣고 앞으로 팝이라는 것도 넣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서아프리카 예전 말리 왕국의 만댕춤도 넣고 해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장르를 통해서 스토리를 보여드리는
남자 주인공 두두 역의 다니엘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베냉 출신인데요. My home is like here because people are sharing my culture. Even is not like my exactly culture, but is my continent culture, and they are taking like is also dating. They love my culture, and I feel love. 비록 멀고 먼 타지인 아프리카의 문화지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즐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원다나라 팀. 흥이 나는 리듬에 저도 모르게 몸을 들썩이게 되는데요. 이번 공연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 기본 레파토리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 안무로 공연에 더욱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신나는 리듬에 그들이 선보이고픈 서아프리카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들의 공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는 사실 계속 이제 연주만 했었는데 연주만 하다가 이번에 또 연기까지 같이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꾸 이렇게 좀 코치를 받는 부분이 자꾸 땅 보지 말고 뭐 하는 거라고 자꾸 이제 악기를 보다 보니까 자꾸 땅을 보게 부끄러워서 정면을 못 보고. 그 문제 해결해줄 연출팀이 찾아왔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만 있던 공연에 극을 넣으면서 연출팀과의 회의도 잦아졌는데요. 조금만 더 느리게만 안쪽에는 이제 환상이에요. 이게 마을의 환상. 지금 도시에 왔는데 마을에 우리 마을 저렇게 좋았었는데 하는 환상이 이제 진행됩니다. 근데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댄서들 먼저 나가고 먼저 끝나고. 이번 정기 공연 연출을 맡은 손호석 감독은 자칭 원다나라의 오랜 팬이라 자부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차 번쩍 조명 빠지면 뒤로 들어가 주시고 사실은 근데 도시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팀은 우리 도시에서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오래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작 연출을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저도 흔쾌히 도와드리고 또 함께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의 장연출로 갔을 때는 그 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원다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훌륭한 자원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데에 좀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이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 전문적인 예술 단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좀 큽니다. 이국적인 리듬을 관객들 앞에서 선보일 그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8월 말 예정됐던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서야 공연 재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8월, 데프리카와 함께 하려던 무대는 조금은 선선한 가을 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게 잼베. 됐습니다. 팀과 관객들 모두 손꼽아 기다렸던 공연. 우리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약속해온 대로 해주세요. 더 잘해요. 뭐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하지마. 아시겠죠? 샷만 클리어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스크린이 올라가고 마지막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두 달여간 기다려온 무대임을 알기에 기술 리허설도 만전을 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일주일을 앞두고 이게 못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정말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와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단원들도 지난 시간을 털어내고 아프리카 청춘들로 변신 완료. 색색의 의상과 액세서리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찐 아프리칸 다니엘도 단장에 나서봅니다. 잼베 is played by hand. Korean people hands is soft, so it's getting more pain, but the energy they focus for making very strong and they play like African music
in dance is like love. We want to show our love to people.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드디어 해서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드디어 해서. 거의 두 달 만에. 맞아, 맞아. 살짝 힘 빠질 뻔 했다가 다시 으쌰으쌰 해서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한 말씀 울지 말고 하시고. 울지 마. 여러분들 너무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자, 원타나 리버스! 파이팅! 두 달 만에 돌아온 공연장은 아쉽게도 관객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성원으로 표는 완전 매진입니다. 두 달간 기다렸던 뜨거운 아프리카의 리듬, 서아프리카 수수마을로 떠날 시간입니다. 화려한 특수 효과로 생동감 있는 아프리카를 완벽히 구현해낸 원다나라 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이 대프리카인지 진짜 아프리카인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다양한 악기들이 내는 아프리카 본고장의 흥겨운 리듬, 그 음악에 더해지는 신명나는 춤사위까지. 관객분들께서 아프리칸 춤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게 있었다면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깨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예술이 정말 굉장히 좋고 깊고 울림이 크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다나라 팀의 진면모를 확인한 첫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주인공 수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은 아프리카 마을에 이제 막 성년식을 치룬 수수. 그녀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남자친구 두두가 프로포즈를 해오는데요. 도시를 동경했던 수수는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과감히 도시행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꿈만 같은 도시 생활에 흠뻑 빠져 살던 수수. 하지만 곧 고향의 리듬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해왔었던 공연 레파토리들을 각 장면마다 녹여내면서 빈틈없이 무대를 채워낸 원다나라 팀들. 지난 몇 개월의 로고가 담긴 공연. 예상치 못한 고난을 이겨내고 새롭게 태어난 이번 무대에는 원다나라 7년의 여정이 그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관객들에게도 그 깊은 울림이 전해졌을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신나게 활기차게 다 해방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았습니다. 연기 자체가 공연을 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힘을 많이 이런 시기에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 열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제가 마스크 벗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신났었거든요. 또 코로나 없을 때 제대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옆에서 구경할 수 있는 날 또 보러 오겠습니다. 열정. 아, 열정. 참 신기하죠. 저 멀리 타국의 음악이 왜 이리도 가슴이 뛰는 걸까요? 마음속 깊숙이 울리는 음악에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즐기고 있는 관객들. 이 뜨거운 리듬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오늘 공연. 제가 마지막 곡 할 때 이렇게 딱 손을 펼치는데
눈물이 나려는 거를 참고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따나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해 나갈 거고요. 멋진 공연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세요. 원따나라의 흥을 제대로 즐길 그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